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확실히 10월이 딱 되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이삿짐 센터 이런 차량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만큼 인테리어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름이라든지 겨울은 춥거나 덥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욕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편이고, 봄, 그 다음에 가을 이럴 때 뭐 결혼도 많이 하지만 그때 이제 집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뭐 약간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풍수 인테리어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알고 있으면 그걸 약간 적용을 해서 사실 막 딱 맞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좀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저도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아예 배제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는 참고해가면서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가족들이 같이 머무는 공간, 이 거실이랑 현관 이쪽 공간을 제가 보여드릴까 해요. 현관이라고 하면 그 집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집으로 좋은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거울은 출입구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꼭 현관뿐만 아니라 집의 모든 거울은 현관을 바라보게 놓으면 안 되는데요. 집의 거울들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밝은 조명을 설치를 해주세요. 밝을수록 재물운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재도 밝은 톤으로 하는 게 좋고요. 저희 집은 원래 베이지 색상에 블랙이 포인트였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자갈 모양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런 또 밝은 톤으로 이번에 바꿨었거든요. 그리고 뭐 신발장이나 이런 것도 원래는 체리색이었는데 지금 화이트 톤으로 다 바꾼 거예요. 현관 맞은편에 욕실이 보이는 게 재물운이 쌓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저희 집은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집 구조가 맞은편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화장실 문을 닫아주시고요. 앞에 화분 같은 걸 두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가림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해요. 참고로 부엌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도 안 좋다고 하니까 집 보러 다니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현관 앞에 밝고 예쁜 화분이나 화분이 없으면 노란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화분은 관리를 못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은 그림 대신 들어오면서 보이는 아이방을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거실에서 가장 큰 가구로 꼽히는 게 바로 소파이죠. 근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크거나 너무 화려해버리면 소파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풍수 인테리어를 떠나서라도 소파가 집안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고 안 이쁘잖아요.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가죽보다는 패브릭이 따뜻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물론 가죽은 가죽만의 매력이 있고 패브릭은 패브릭만의 매력이 있는데 지금 가죽 소파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쿠션은 가죽으로 같이 가지 말고 패브릭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제 가을이고 곧 겨울도 될 테니까 블랭킷 하나 정도 코디를 해주면 따뜻한 느낌이 나서 소파를 바꾸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듯해요. 그리고 바닥에 러그 하나 깔아주면 더 좋겠죠?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러그를 깔아두면 자꾸 쉬야를 해서 깔고 싶어도 못 깔아요. 그리고 소파 옆에 키 큰 스탠드는
말이 다 다른데요.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지금 소파가 놓인 곳이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스탠드까지 두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원래는 있었는데 그냥 지인 주고 치워버렸거든요. 대신 조용한 밤에는 할로겐 조명으로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거실에는 TV부터 시작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까지 거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가장 많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런 공간을 잘 융화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관엽식물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을 잘못 키워서 들여놓기가 좀 무서운데 아무튼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키보다는 작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주방이라든지 안방 그리고 뭐 아이방 이렇게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또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